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학 레스 웨이스트템 리뷰 공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레스 웨이스트템은 바로 수세미인데요. 플라스틱 소재 및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할 경우 설거지 중 마찰로 인해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들이 나오는데 물과 함께 하수구에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해요.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물 사이에 섞이게 되면 걸러지지 않아 동물 사료가 되기도 해요. 물과 음식물이 자주 닿는 수세미에는 약 700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끓는 물에 살균 처리를 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 길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바꾸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환경에 덜 해로운 수세미들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다양한 수세미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100% 천연 소재라 소각하거나 매립 시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긴 수세미 하나를 원하는 크기로 잘라 사용하면 되는데 천연 수세미는 사용할수록 압축되어 작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살짝 크게 자르는 게 좋아요. 물을 살짝 묻혀 자르면 부스러기 없이 자를 수 있고 남은 수세미는 꼭 마른 상태로 보관해야 곰팡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 물에 젖어도 빨리 건조되고 소량의 주방세제로 거품도 잘라고 수세미들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눌러붙은 식기는 잘 닦이지 않더라고요. 자른 수세미는 하나당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거지바와 함께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삼베는 흡착력이 좋아 세제 없이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세제와 함께 사용 시 독성을 흡수해서 쉽게 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던 걸까 너무 빨리 닳아버렸어요. 펼쳐놓고 보니까 더 낡았는데? 그니까 완전 너덜너덜해.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죠. 하하. 간단한 설거지는 수세미만 이용해 닦아내는 게 좋고 기름기 많은 그릇은 키친타월로 닦은 후 소량의 세제로 설거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베 그물 수세미가 다른 수세미에 비해 거품이 잘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소량 묻혀서 닦으라고 해서 닦아봤는데 기름기가 아직도 있는데? 그럼 다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초반에 쓸 때는 컨트롤이 잘 됐었는데 쓰다 보니까 축 늘어져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같아. 사이잘삼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질기고 뻣뻣하지만 삼베보다는 부드럽다고 해요. 또한 삶아도 문제없고 천연 제품이라 환경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에는 기름기도 잘 닦이고 거품도 잘 났지만 쉽게 수세미가 기름기를 잘 머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거품도 덜 나고 그릇도 덜 닦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할 때에는 초기 제품이라 물기가 마르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현재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조가 쉬워졌다고 해요. 롱 핸들 브러쉬일 경우 헤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헤드만 따로 교체할 수 있어요. 야자 혹은 사이잘 섬유로 만든 솔은 뻣뻣해서 음식이 눌러붙은 팬을 닦을 때 편하지만 힘을 너무 줘서 사용하면 가끔씩 솔이 하나 둘씩 빠지면서 솔이 망가져요. 말털솔은 부드럽지만 기름이 묻으면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원목 소재의 특성상 물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변형 및 변색이 될 수 있고 햇빛에 건조해도 변색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꼭 그늘에서 건조해야 해요. 그리고 갈라짐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나무 식기 전용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고 사용 후 물기를 털어 과습하지 않게 보관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초반 상태와 비교해보면 상태가 매우 나빠진 걸 알 수 있죠. 헤헤. 역시나 나무 소재는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수세미들은 사용기간에 비해 분해되기까지 천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매한 천연 스펀지의 한쪽 면은 천연 소재, 다른 한쪽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뻣뻣해서 악력기 같았는데 사용하다 보니 부드러워졌어요. 퐁실퐁실 거품도 잘 나고 앞뒤 부분의 소재와 강도가 달라 상황에 맞게 닦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펀지라 물기를 꽉 짜고 말려야 하고 스테인리스 집게에 집어서 말리기에는 두꺼워서 비누 받침에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사용했고 사용할수록 보풀도 생기고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아요. 돗모로 이루어진 솔의 끝부분에 털이 달려서 텀블러 안쪽까지 닦아내기 좋아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솔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텀블러가 잘 닦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설질할 때 철사 부분이 잘 휘는 편이에요. 이렇게 현재 저희가 사용해본 수세미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세미들이 부드러워서 거친 재질의 수세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수세미들을 다 사용하면 납작한 천연 수세미와 3M 옥수수 전분 그물 수세미, 구리선으로 만든 수세미들을 사용해볼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아가베 줄기로 만든 수세미,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 천연 셀룰로우스 수세미 등 다양한 수세미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양한 수세미들도 사용해보고 또 수세미 리뷰 남길게요. 여러분들도 수세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공유 부탁드려요.